전남 도교육청의 부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.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이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수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.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정영준 센터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들어봤습니다. 고흥에서 물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. 고수온 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400억 원대 소득이 예상됩니다.